공화당이 한인을 비롯한 아태계 미국민들의 중요성과 정치적인 파워에 주목해 적극적인 아태계 커뮤니티 리서치에 나섰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에 한인을 커뮤니케이션 아웃리치 담당 디렉터로 임명해 본격적인 아태계 표심 잡기에 착수했습니다. 홍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는 11월에 치러질 주 하원 의원과 상원 의원, 주지사 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은 아태계 주민들이 표심을 잡는 것이 승리의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라인 스프리버스 의장이 제이슨 정, 한국명 정명익 씨를 아태계 커뮤니케이션 아울리치 담당 디렉터로 임명했습니다. 프리버스 의장은 정책과 커뮤니케이션 분야 등에서 탁월한 수행 능력을 보여준 제이슨 정 신임 디렉터가 공화당과 아태계 주민들이 소통 교류하는 데 촉매제 역할을 할수 있는 큰 자산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급속한 인구 성장을 보이고 있는 아태계 커뮤니티들의 주요 현안들을 파악하고 돕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제이슨 정 신임 디렉터는 공화당은 한국계, 중국계, 필리핀계 등 아태계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한 교류의 중요성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the Republican Party, especially locally and nationally, they recognize that they need the Republican Party needs to get more active members from the Asian community. The more that we include, we engage, we support the Korean Americans, or the Korean community, the Chinese community, the Filipino community. 또한 정 신임 디렉터는 민주당, 공화당, 독립당, 그 어떤 당이든지 더 많은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각 당에 소속돼 적극적이고 폭넓은 정치활동 참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You know, I think it's important to have Korean Americans, Republicans, Democrats, Independents all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because it only helps the Korean community, it only helps the Chinese community, you know, for their efforts too. Because the more that they get involved, the more of a voice that they will have. You know, I'm one person at the RNC, in a somewhat high-profile position. So, you know, if I can be a role model, you know, I want to do that. 다음 주 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는 제이슨 정 신임 디렉터는 커네티컷주의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정치학을 전공한 재원입니다. 또한 정 디렉터는 탐 데이비스 전 연방 하원 의원의 보좌관 역할과 밥 얼리치 전 메릴랜드 주지사 산하 아태계 주민국의 수석 디렉터로도 활동한 바 있습니다. WKTV 뉴스 홍은영입니다.